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특히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 속도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최고의 성장 가치에 대한 염승환 공동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그린 시대로의 전환이 늦어지지 않을까.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했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한국 등을 중심으로 오히려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되며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국마저도 2060년에는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과 더불어 그린 산업을 양대축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사실 10년 전부터 계속 언급되어 왔지만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주요 업체들과 미국의 무관심으로 시장 성장이 정체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중국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대규모 투자로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 과잉까지 발생해 주요 기업들이 도산했고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에서도 서서히 멀어져가고 있었습니다. 대표 기업인 OCI는 10년 전 60만원이 넘는 주가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26,000까지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의 계좌에 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 증가로 부침을 겪었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20년 코로나19를 전환점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속도는 2차전지 못지않게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2위 정유업체인 영국의 BP는 석유 수요가 2019년에 정점을 찍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화석연료는 끝났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된 화석연료의 시대가 2019년에 정점을 찍었고 2020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화석연료는 한번 쓰면 사라지는 연료입니다. 석유와 석탄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데 기업이나 가정에서 생산된 전력을 쓰면 소멸하는 시스템입니다.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환경에도 좋지 않고 사용하면 할수록 고갈되는 자원입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사용량의 한계가 없는 무한에너지이자 환경오염도 전혀 없는 무공해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풍력을 통해 만들어진 전력을 이용하여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됩니다. 수소는 연료로 사용되면 물만 배출하는 매우 친환경적인 연료입니다. 화석연료 시스템과 달리 소규모 투자가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원이면서 대규모 입지가 필요 없어 효율적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로 이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류는 무한한 무공해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입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수소혁명에서 석유시대의 종말에 대비한 새로운 에너지원 및 전기저장 매체로 수소를 지목했습니다. 수소경제란 1970년 텍사스 A&M 대학 존버 크리스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수소가 석유를 대체하여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린 뉴딜 정책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발표되고 있는데 역시 핵심은 수소경제 구축입니다. 이유는 2020년 7월 수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정수소 투자를 지원하고 수소 사용을 교통수단에서 정유, 화학, 철강 등 제조업으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수소경제를 추진하여 최종 에너지 수요를 14% 확대할 계획이며 일본은 수소사회를 실현하여 2040년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없앨 계획입니다. 한국은 2018년부터 수소경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을 발표했고 2020년 1월에 수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속도도 붙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스토리에 의문을 갖지 마세요.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품 논란도 이어지고 있지만 거품은 실체는 없고 가격만 올랐을 때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20년간 진행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투자, 각 경제 주체들의 에너지 소비로 이어지면서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산업에 거품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가를 보지 말고 가격 뒤에 숨어있는 성장 가치를 바라봅시다. 무엇보다 태양광, 풍력, 수소 산업은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분야입니다. 중국의 가격 공세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내 대표 태양광 업체들은 선진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풍력 부품 회사들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소는 일본과 더불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수소 전기차에서 한국은 퍼스트 무버입니다. 투자 유망주, 하나솔루션, CS윈드, 삼강MNT, 현대차, 상하프론테크, 효성첨단소재, SP월셀.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하여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염승환 차장님의 유튜브 설명이나 책으로 확인해봐도 침착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서도 꼭 책을 구매하여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염승환 공동저자님의 미스터마켓 2021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